신통할 탄핵 절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은 이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총선에 이어서 미리 보는 출구조사 형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토요일에 있은 이 사전 투표율 살펴보고 이번 선거 전체 투표율 예상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전 투표율은 서울시 이제 교육감을 제외하면 기초단체장 선거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선거에서 갈수록 이제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격차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는 2020년 지방선거 당시에 사전투표율이 20.4%였던 게 보궐선거에서는 22.6%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 때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아마 그대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을 예상을 해보면 부산 금정은 45%, 인천 강화가 54%, 전남 영광과 곡성은 각각 68%와 65%로 예상을 합니다. 민주당 약세 지역인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최종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민주당에 꼭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역결집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영광은 지금 3당이 워낙 치열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될 것 같고요. 전남 곡성은 지난 지방선거 때 74%나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65%로 많이 낮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예, 과거에는 참 이 투표율이 무조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각 당 예상 득표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여주시죠. 네. 네, 먼저 관심과 기대가 높은 부산 금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금정은 지금 투표율 45%를 기준으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8.9,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48.6으로 사실상 오차범위 내 뭐 동률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지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걸로 조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투표율을 감안해본다면 김경지 후보가 앞선다고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5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일반적인 경향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40대 이하에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지긴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서 70대 이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큰데 이를 이제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인천 강화군입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저는 강화에서 민주당 한현희 후보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44.5-44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강화군의 이제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달리 60대에서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오히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반에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일부 보수표가 이탈을 하면서 10% 이상 득표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54%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최대의 표가 15,000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이 54%가 된다면 그 15,000표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해서 볼 점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려 13명의 후보가 경선을 했는데요. 친윤, 반윤, 친한, 반한으로 나뉘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응집력도 매우 이렇게 약화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인천 시당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강화 선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500여 명이 넘는 불법 선거 감시인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지금 적발이 되고 고발도 됐습니다. 이런 불법 선거에 제동이 걸린 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박사님, 우리가 약세인 이 부산, 인천 두 지역 모두 민주당 승리 예상하셨는데 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두 군데 다 이긴다고 보신 이 박사님, 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1등 공신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 두 네. 사람이죠.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최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지금 뚜렷한 상태인데요. 지금 선거 시작 초기에 비해서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거의 10% 정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이 정권 심판의 성격의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야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야당끼리 지금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세 지역인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훨씬 더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승패를 알 수 없는 곳이 이 영광 같던데요.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전남 영광과 이 곡성의 예상 결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영광은 초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강 구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3파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선거 막판이 되면서는 민주당과 진보당 두 당이 경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제각각 달라서 예측이 상당히 이제 힘든 곳이 바로 영광입니다. 진보당의 약진이 상당한 기세이긴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뒷심이 딸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의 우세를 저는 여전히 점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의 경우 모든 당력을 지금 한 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접전이 네. 가능한 것이지 전국 단위 선거라면 이런 현상은 뭐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짚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뭐 혹여 이제 영광에서 민주당이 패한다 하더라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같은 전남 지역인 지금 곡성은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압승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남 영광은 단순히 후보 리스크 때문인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런 후보를 공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 1, 2%밖에 안 되는 이 정당의 후보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우리 국민 그리고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머리는 차갑고 그리고 눈은 매서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항상 국민들이 정치권을 앞서간다는 참 인상입니다. 꼭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호들갑을 떱니다만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린 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전투표일 저조에서 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율이 8.3%에 그쳤습니다. 선거 직전에 갑자기 보궐선거가 이제 결정이 됐고요. 후보들의 인지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울산시 교육감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0.8%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26.5%를 기록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통상 다자대결로 이루어지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선거는 다행히 진보 진영이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중간에 물러난 조희영 교육감의 낙마 이유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납득하는 그렇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진보 후보인 정근식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진보 진영이 꾸준히 앞서갔기 때문에 50% 이상 득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금 친일 교육 행태가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지금 반감을 사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까지 서울 사시는 분들께 투표하라고 동료 전화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 윤석열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국갤럽이 지금 2주째 조사가 없었고요.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은 43.9대 30.8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론사 꽃은 전환 면접에서는 민주당이 43.5%, 국민의힘이 26.9%입니다. ARS는 52.9대 27.6으로 두 당의 격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많이 벌어졌네요. 자,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국정수행평가 긍정비율이 25.8%입니다. 부정평가는 71.8%로 긍정률은 과거 최저치와 동률을 지금 다시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이 드디어 19.2%를 기록하면서 20대가 처음 무너졌습니다. 여론조사 꽃 탄핵 지수가 3.8과 3.0으로 모두 3점대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지금 폭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종말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리제공 유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